키리키하게 만들어주신 황정민씨입니다. 네, 왼쪽부터 봐주시죠. 정면 9년 동안 냉동인간으로 계셨던 분 황정민씨 오른쪽을 봐주시고요. 정면 아래쪽 황정민씨 손 인사도 좋고요. 뭐 풀도 좋고요. 좋습니다. 왼쪽입니다. 이쪽입니다. 네, 정면 그 뭐 힘들고 안 힘들고 떠나서 좀 더 디테일해졌다고 해야 될까요? 액션의 어떤 그 강도나 네, 또 하나는 저희가 촬영을 겨울에 촬영을 했어요. 그러니까 몸이 이제 아무래도 경직돼 있고 굳어 있으니까 그 엄동설안에서 그 움직임을 한다라는 게 쉽지가 않고 그 다음에 뭐 생채기가 나거나 살짝 뭐 이렇게 했을 때 오는 또 고통이나 이런 것들이 여름보다는 겨울이 더 아파요. 네, 맞아요. 그래서 좀 그래서 뭐 조심스러웠던 부분도 없잖아 있고 저는 1편에서 관객분들이 너무 서도철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응원해 주시고 사랑하고 네네 해 주셔서 그 느낌을 그대로 잘 간직해서 그러니까 관객 한 분 한 분이 생각하고 계시는 그 서도철의 이미지를 그대로 이 편에도 가져갔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감독님한테 애초에 말씀을 드렸고요. 그러니까 그래서 시간이 많이 흘렀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 편을 보더라도 1편 한 지가 제법 된 것 같은데 그대로네라는 느낌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예, 감정적으로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. 맞아요. 그 1편의 서도철의 그러니까 에너지와 그 모든 이미지나 이런 느낌이 관객들이 보셨던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9년이 흘렀다고 해서 그 서도철은 변하지는 않아요. 그대로 서도철인 거죠. 그래서 이 편을 봤을 때 변해 있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했었어요. 그래서 그냥 1편에 입었던 의상을 그대로 착용해서 2편에도 입었고요. 헤어스타일도 똑같이 했고요. 그래서 관객들이 봤을 때 1편에 소도철이랑 똑같 크게 뭐 변한 게 없는데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렸는데도 변한 게 없네.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관객분들이 1편이 그렇게 많은 시간 동안 그 간극이 있다라고 못 느끼셨어요. 9년이라는 시간. 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라는 그런 맞아요. 말씀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근데 그건 아마 명절 때 TV에서 많이 베테랑을 해주셔서 감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그 에너지를 그대로 저는 이 편에서 꼭 가지고 가고 싶어서 네. 네. 아직은 체력적으로는 힘든 건 없었어요. 없었고 아까 저기 감독님이 얘기해서 그랬지 그 용량이 조금 예 있잖아요. 용량 차이가 예, 용량이 있는데 체력적으로 힘든 건 없는데 용량이 조금 그 전보다 예, 못하다. 예. 그래서 임팩트 있게 촬영을 하셨군요. 그래서 베테랑 3를 빨리 했으면 좋겠다. 아 좋습니다. 기대감을 내비치고 네, 있습니다. 예. 잘 돼서 또 3도